국수집인데요.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과 보좌관이 오신 거예요.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로 국수를 드렸습니다.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께서 셀프 현금 지급기 앞에서 이 기계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냐고 물어보셨고, 당황한 주방 아주머니는 겁이 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. 아니, 저 국세청은 아니고요. 주방으로 보고됩니다. 손님이 주문하면 주방으로 전표가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. 설명을 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말없이 가게를 나갔어요. 다시 못 볼 것 같아요. 아주머니